그래서 사람들을 찾기.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Okay, finding people. 어? Okay, find의 뜻은 뭐예요? Find. 아, 틀렸어. 찾다. finding 하면 찾는 것. 찾는 중인도 되고 찾는 것. 그래서 사람들 찾는 것. Finding people. 그렇죠? Finding people. Okay, 탐이 여자애를 찾고 있대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Okay, Tom이 여자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아니,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탐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겠지. 어? 그치? 그럼 이거 뭐 만들어서 일로 가면 돼? 이건 누구잖아, 누구. 걸, 여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 그러니까? 어? 어, 잠깐만 기다려. 저걸로 하고 있어. 저기, 저 패드 저 옆으로 가져가, 빈자리 가져가서 저기서 하고 있어. 어, 저기, 어, 그걸로 하면 되겠네. 선생님, 내가 계속 같은 거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를 찾고 있니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 오케이, 벌써 다 했어? 오늘은 할 시간이 없겠다. 다음 시간에 할게. 보자, 밀렸다고 써놔야지. 어, 오케이. 어, 잘 가. 어, 수고했어요. 오케이, 탐이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인가고 묻고 싶으면 어, 잘 가, 잘 가. 수고했어요. Who is Tom looking for? 안녕. 지난 시간에 했는 거잖아. 어? 안 보여. 아니, 수업 했던 거잖아. 탐이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묻는 말 됐지. 어? 이렇게 하면 묻지 않는 말 되지. 아, 좀 설명하면 좀 봐라. 어? 산만하냐? 어? 이렇게 하면 묻는 말, 이렇게 하면 is Tom 하면 묻는 말이고, Tom is 하면 안 묻는 말이라고. 어, is Tom 하면, 아, 또 딴 데 보고 있어. 너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딴 데 보냐? 어? 진효야. 설명하면 좀 보고 있어. 저예요? 어? 네, 이게 진짜. 제발 줘. 아니요, 딴 데 좀 그만 봐. 어? 진효야. 너 똑같은 질문 했을 때 네가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걸 다섯 번 설명하면 딴 친구들은 알거든. 근데 너 왜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설명해줘야 되냐고.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네가 자꾸 딴 데를 봐서 그래. 선생님 설명하고 있을 때. 잘 가. 응? 자, 그래서 탐이 어떤 여자애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지. 그치? 탐이 여자애를 찾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탐이 여자애를 찾고 있습니다가 뭔데? 탐이 여자애를 찾고 있습니다가 뭔데? Tom is looking for a girl 이라고.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여자아이. 그러니까 순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보단 말이야. 어?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이건 궁금한 말이니까 뭐예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에 대한 대답이지. 근데 묻는 말인데 Who가 여기 있으면 뭐 생각할까? 일로 간다고. 근데 일로 가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Tom is 하면 묻지 않기 때문에 Tom is를 뭐로 바꿔야지? Is Tom? 해야지 여기에 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탐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고 Who is Tom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된다고. Is Tom 하니까 묻는 말이고 Tom is 하니까 안 묻는 말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1대1 못한 거 다음 시간에 오늘 1대1 수업 못한 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점점 안 들려. Tom is looking for a girl. 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오케이, 무엇인데? 아니,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그녀가 뭐 입고 있나요? What is she wearing? 네, 그가 무엇을 와 그녀가 입고 있는 중이니? Is she wearing? 여기도 봐, is she 하니까 she is가 아니고 is she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녀가 뭘 입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그래서 여기에 is she 하니까 is she에 대해서 대답하니까 is she가 뭐로 바뀌고 있어? She is wearing.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 a pink dress.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단 말이야. 이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언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at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가. 근데 she is 하니까 묻지 않는 말이지. 그러니까 she is를 뭐로 바꾸니까? is she로 바꾸니까 여기에 그래서 뭘 입고 있니? 이렇게 되고 그녀가 뭘 입고 있다 하려니까 그녀가 뭘 입고 있대?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대지.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은 뭐가 오는 거고? 어? 핑크 드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s she 하니까 묻는 말이지. is she를 다시 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계속해서 또 안경도 끼고 있으니까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그렇죠. 여러 개니까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She is wearing glasses. 알이 두 개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착용 중입니다. She is glass. 아이고 잘못 썼죠? 이제 glasses 쓸 수 있어요? 네. Glass. Sees. 됐습니까? 예. She is wearing glasses. 어? 그 말을 믿냐? 어? 됐습니까? She is wearing glasses. 계속해서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er? 됐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she 하고 her 좀 구분하나 했지? 그녀는 she고 그녀를은 her야. 아니 갑자기 힘이 나오거든. Can you find her?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가 뭐라고?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자, 여기도 마찬가지. Can you 하니까, can you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Can you가 아니고 만약 뭐라면 you can이라면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니? 하고 싶으니까 you can을 뭐로 바꾸면 you can을 뭐로 바꾸면 can you로 바꾸면 여기에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당신이 그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find her?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있대. 그래서 the old woman이죠. 그래서 누가
똑바로 앉으시고요, 사장님. 사장님. D. 기뇨 또 딴 데 보고 시작한다. D. D. 하나,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거. 찾고 있는 거 있죠? D is looking for.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뭐라고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래서 완성된 문장 준비됐죠? 뭐라고요? The young woman is. The. 아 못했어요. 다시. The old woman came and saw. 너무 느려요. 알았어, 그래. 그래서 뭐라고?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Okay, 그 다음에 아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묻는 거야 이제. What is he wearing? 자, 전번에 시험에서 또 이 글을 가지고 더라고 또 썼어. 더 아니고 he라 그랬지. 기억 안 나요? What is the wearing? 했는데 기억 안 나요? What is he wearing? 기억이 안 난다고? 네가 오제를 안 해오니까 묻는 거야. 어? 그럼 무엇을 입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he wearing? 네, 그랬더니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대요. He is wearing jeans. 바지인데요. A shirt and pants. 누가 그래서 그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네, 그 다음에 야구 모자도 착용 중이래요.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뭐라고요? He is wearing a cap. 헤, 둘이 같이 할 게 있어. 진도도 다른데. 자,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찾을게요?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네?